안녕하세요. 홍범석입니다. 다 알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강철부대 3에 범석 형님과 같이 출연했던 707 특수임무단 예비역 대위 오요한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턱걸이 이제 한 개를 이제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30개 하는 영상은 언제 올라오냐 라고 좀 댓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이렇게 모여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턱걸이 30개 이상 하는 루틴은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매일 하는 루틴인데 턱걸이 맥스를 하고 그 다음에 1분 30초 휴식 이렇게 5세트를 진행합니다. 아, 5세트? 예. 처음에 맥스, 1분 30초 휴식, 또 맥스, 예. 1분 30초 휴식, 맥스, 예. 이렇게 5세트? 예, 맞습니다. 그 멘탈 관리를 되게 잘해야겠다. 예. 하기 전에 항상 조금 목표를 집중을 해서 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지만 좀 가능합니다. 목표 의식이. 예. 그리고 항상 이것들을 좀 기록을 해가지고 그날그날마다 몇 개 했고 이거를 기록을 해야지만 실력 향상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록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날은 뭐 10개 했는데 그 다음날 뭐 7 하면은 맥스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꼭 해놓고 그 이상 항상 뛰어넘으려고 계속 멘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저 예전에 소방관 할 때 한창 턱걸이 개수에 목매던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 손씩 거기 바가 되게 좋아서 한 손씩 매달리기가 되게 편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제일 많이 해봤던 게 58개거든요. 너무 몇 개야. 58개면 진짜 근데 많이 한... 아 근데 그때는 내가 막 턱걸이 개수 늘리려고 엄청 했을 때야. 저도 턱걸이 개수만을 위해서 많이 했을 때는 작년에 파병지에서 62개까지 했습니다. 예. 한 손씩 안 털지? 예, 안 털고서 그냥. 예. 한 손씩 안 털는 이유가 있어요? 털면 더 할 수 있는 거야? 털면 더 하는데 털면서 하는 거는 리커버리 턱걸이라고 해가지고 좀 종목이 좀 다르다고 이제 턱걸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다른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털어도 상관없고 예. 그냥 맥스 예 상관없고 그냥 맥스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턱걸이 최대 몇이 돼버렸네. 제가 30개 못하면 또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제가 최대 몇을 먼저 1세트 최대 몇 한번 가고 제가 일단은 밑바닥을 까시면은 밑바닥 깔아 빨리. 아, 요즘 턱걸이 개수 훈련을 안 하고 전에 근지구력 훈련을 하다 보니까 5개씩 끊어가지고 좀 하루에 1000개 뭐 2000개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100m 선수도 단거리 훈련을 해야지만 실력이 느는 것처럼 요즘은 약간 장거리 훈련을 하고 있어서 개수가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 그럼 저도 위법할게요.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부터 턱걸이를 뭐 깔짝깔짝 조금 한 거 말고는 턱걸이 아예 안 했습니다. 한 지금 4, 5달 된 것 같은데 전 특수부대 특급 기준인 최소 35개 목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맥스를 하시기 전에는 무조건 탄마가루를 바르셔야 됩니다. 이 탄마가루를 바르는 게 마인드셋입니다. 바르는 순간 대충 하고 싶어도 이 손에 묻었기 때문에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이 탄마가루를 바르면은 한두 개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이 턱걸이 맥스 하신 분들은 매일 이 탄마가루 바르십시오. 협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위바위보 하자. 네,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먼저.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진 사람이.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게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가 좀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아, 예. 요즘 가위바위보 맨날 지는 것 같아. 예. 그럼 저는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십니까 이제? 긴장되신가? 턱걸이 최대면 일단 목표는 특수부대 특급 기준 35개입니다. 가자. 오케이. 준비. 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좋다. 여덟, 아홉, 스물, 21, 22, 23, 24, 25, 26, 27. 와, 씨. 27, 28, 29, 30. 30. 하나, 둘,
3개만 더, 3개만 더. 3개만 더. 손 2개. 손은 3. 손은 4. 됐다. 3개만 더. 오케이. 손은 5. 손 5. 제가 다 긴장이 됩니다. 제가 긴장이 됩니다. 36. 37. 아, 좋다. 이렇게 안 되냐, 떡거리? 저 바로, 떨리는데? 저 가겠습니다. 아, 가자, 가자. 네. 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30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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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36 37 38 39 40 자, 40개 81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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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아, 됐지? 83 잘하긴 하네 84 85 86 왔다 왔다 87 88 89 50 와! 어, 50 와! 와, 못할 줄 알았어. 미끄러워. 와! 일단 50개. 자, 발을 내려. 계속 맥스. 네, 맥스. 와, 야, 틀렸다. 하나, 둘, 셋. 18. 아, 좋다. 18. 19. 20. 아, 나이스. 하고. 아, 20개도 계속 가야 돼 지금. 저 아직 1분 30초 안 돼서. 너 내리고 1분 30초 시작했어. 이거 끝나면 이게 너 시간이야. 이거 끝나는 거야. 네, 이거 끝나면. 그리고 난 너 내려오면 이제 올라갈게. 네. 계속 A 시간에 맞추죠. 아프다. 아프다.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아프다. 이게 안 늘 수가 없습니다. 5세트. 둘, 셋. 그리고 손 풀어야 돼, 또 나를 자려고. 여덟 화이팅! 와 열아홉 스물 좋다 좋다 하나 우와 이렇게 와 너무 아파 와 너무 아파 진짜 전완근이 터질 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열세,
열네! 와 좋다 너무 잘하시는데? 열다섯! 나이스! 와 진짜 저도 이 훈련을 오랜만에 하니까 전완근이 진짜 터질 것 같습니다 지금. 와 저는 50개 하고 21개 저 41, 20, 15 와 아 저도 근데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 막내 때 느낌이야 지금 막내 때 무섭습니다 지금 매달리기가 무섭습니다 아 나 막내 때 이후로 이 느낌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와 이게 턱걸이를 매일 해도 개수 올리기 위한 턱걸이는 또 다르긴 합니다 진짜로 예, 달리기에도 뭐 지속주, 인터벌, 장거리주 막 이런 게 있는 것처럼 턱걸이도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해줘야 발달이 빠릅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좋다, 좋다. 열여섯, 나이스, 열일곱, 와, 열일곱, 와, 너무 아파. 자, 4세트. 아씨, 틀렸다. 10개도 안 될 것 같은데. 와, 좋다. 하나, 둘, 가자! 셋!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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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세! 만하나! 만하나! 스물! 열다섯! 열세! 아 진짜 살 터질 것 같습니다 저기 뒤에서 웃고 계시는 박창규 대원 아 지금 얼마 만이야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어? 맥스 다섯 개. 맥스 5세트. 맥스 5세트. 하나, 둘, 여섯, 일곱. 아, 오케이. 아우 씨. 백개지. 저 3세트랑 똑같이 했어. 일곱 개. 일곱. 대단한데. 하나, 둘, 셋, 열, 11. 방금 조금 전에 13개. 12 한 개만 더 하면 방금 똑같습니다 13 오케이 나이스 으악!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이게 진짜 개수 올리는데 이거보다 좋은 운동이 없습니다 진짜로 안 늘 수가 없대요 안 늘 수가 없어 옛날에 저희 군생활 할 때 선배들이 후배들 운동시키는 방법이에요 떨어지면 안 돼요 그때 이제 전완근이 엄청 아프거든요 그때 버티면서 진짜 생각보다 엄청 빨리 들어요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일곱 열여 아 나이스 아이씨 아니 3, 4, 5세트가 아, 확실히 세네 3세트가 17 4세트 17 5세트 18 아이씨 전완근 좀 봐라 나는 애기잖아 네. 와 펌핑이 와 맥스 5세트 근데 솔직히 이건 자기가 자기 컨트롤 되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솔직히 한 3세트부터는 10개만 해도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려와서 아 난 맥스가 10개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진짜 자기 스스로 매달려야지 매달리고 한 개를 더 하려고 세트별로 계속 해야 이게 정말 빨리 늘 것 같아요 그치? 예 그리고 이거를 오늘 한 번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기록 계속 기록 예 그 다음에 주말 동안은 휴식을 하고 아, 그치. 다음 주 월요일날 또 해보고 아. 그러면 한두 개가 오르면 좀 한두 개가 오를 거예요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고 세트별로 예 그치 첫 세트에 완전 중에서 하고 그리고 이 턱걸이가 어쨌든 근력도 되게 중요하지만 체중도 되게 중요해요 체중하고 기록. 세트별 기록 예. 마지막에 본인 컨디션 어땠는지 까지 이거를 이제 일기처럼 기록을 해두고 매일매일 그러면 본인이 실력이 향상하는 데이터를 쌓을 수가 있습니다 저 오늘 진짜 정말 오랜만에 여한이 덕분에 군대에서 빡시게 턱걸이 하던 그 느낌대로 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본인이 25개? 솔직히 30개 아니고 한 20개 이상만 돼도 이후에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운동하면은 분명 개수가 금방 늘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 많이 늘려서 다음에 요한이하고 턱걸이 한국 뭐 대회에서 예 뵙겠습니다. 네,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범석 오요한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 진짜. 근데 씨, 내가 내 채널에 최대면 처음 찍었는데 만 한 개밖에 못했다. 다음에 내가 50개 하는 걸로. 다음번에는 아니, 말로 안 하겠습니다. 몸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요한이가 지금 턱걸이 24시간 동안 그 기네스북에 도전을 하고 있어요. 날짜가 언제지? 날짜는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 예. SBS 그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을 통해서 24시간 턱걸이 기네스 기록에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여기 레드짐. 제가 장소 협조했습니다. 예. 3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 오후 1시에 시작을 해요. 24시간이면 일요일 1시까지 끝 하는 거네? 예, 맞습니다. 와. 강철 부대 3 멤버들은 꼭 오셔야 됩니다. 강철 부대 3 멤버들 다 들었죠? 예. 무조건 와서 지원 상 목록 체크하겠습니다.